안녕하세요. 루시파크 루시예요.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여러분들 옷 정리도 하시고 집안의 묵은 먼지도 다 털어내시고 이렇게 대청소를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피부, 모공에도 대청소가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모공을 대청소하는 클렌징과 스킨케어 루틴을 저랑 같이 해보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욕실로 바로 가볼까요? 일단 모공을 청소하는 첫 번째 단계로 메이크업을 먼저 지워야겠죠? 제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신기한 클렌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밀크 타입 제품인데 2차 세안이 따로 필요 없고 진짜 순해요. 여드름이 많이 났다가 사라지고 나서 화장품 하나 바꾸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제가 성분을 하나하나 다 체크해보고 사용해본 제품이에요. 일단 손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이렇게 물기가 묻지 않은 손에 얼굴 위에서 롤링을 해야 되니까 좀 넉넉히 펌핑을 해줄게요. 저는 한 6번 정도 펌핑하면 딱 맞더라고요. 그럼 이 정도 양으로 얼굴 위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롤링을 해줍니다. 피부에 닿을 때 느낌이 굉장히 촉촉해요. 저는 예전에 막연하게 이런 밀크 타입 제품은 오일보다 세정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세정력 진짜 좋아요. 이 제품 하나만으로도 웬만한 메이크업은 다 지워져요. 코코넛 오일하고 옥수수에서 유래된 세정 성분으로 만든 클렌저래요. 그래서 되게 순한데 깔끔하게 클렌징이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롤링하고 신경 쓰이는 부분에만 조금 더 롤링한 뒤 이제 물로 헹궈줄게요. 이때 약간 따뜻하다 싶을 정도의 물로 헹궈주면 더 좋아요. 자, 이렇게 세안이 모두 끝났습니다. 아까 제 메이크업이 꽤 진했는데 다 지워졌죠, 한 번에. 클렌징 제품을 여러 가지 사용해서 너무 많이 씻어내고 오랫동안 클렌징 하는 게 피부에 더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간단하게 클렌징 할수 있는 제품으로 지금 한달 넘게 이거 쓰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진짜 괜찮은 제품이에요. 이렇게 클렌징을 다 마치고 왔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 피부에 불필요한 각질을 제거할 거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각질 제거 제품 중에 자기 피부에 맞는 제품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트라이덱스 사용해 볼게요. 전 아무래도 이런 패드 타입이 편해가지고 제일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피부를 한번 부드럽게 쓸어서 각질 제거를 해줍니다. 전체적으로 피부에 부드럽게 문질러주되, 각질이 신경 쓰이는 부분에는 살짝 더 신경 써서 꼼꼼하게 문질러 줄게요. 그렇다고 너무 세게는 문지르시면 안 돼요. 코 옆에 볼 이쪽 부분이랑 턱 부분에는 화이트헤드가 그렇게 잘 보여요. 특히 여름에.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써서 터치를 해주세요. 이렇게 피부에 충분히 흡수를 시켜주고 다음 단계. 이 모공 대청소 루틴의 핵심. 바로 클레이 팩을 해줄 건데요.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이니스프리 화산솜이나 러쉬 슈렉팩 같은 거 그런 거 쓰셔도 되고 저는 그때그때 만들어 쓰는 걸 좋아해서 제가 가루로 만드는 클레이팩 보여드릴게요. 일단 준비하셔야 될게 이렇게 팩볼이랑 클레이 마스크 가루 그리고 본인 피부에 맞는 오일 한 종류예요. 저는 로즈힙 오일이 잘 맞아서 로즈힙 오일을 준비했고 클레이 마스크는 이렇게 나우푸드에서 나온 거 쓰고 있어요. 이 팩볼에 클레이 파우더를 적당량 덜어줍니다. 아빠 수저로 한 두세 스푼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 여기에 물을 조금 넣어줄게요. 적게 넣은 거는 그 후에 더 보충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이 넣은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넣으면서 보세요. 피부에 너무 흘러내리지만 않을 정도면 되거든요. 진짜 완전 피부에 기름기 좔좔 흐른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만 할 경우에는 금방 건조해집니다, 피부가. 그래서 여기에 오일을 한두 방울 정도 넣어주시는 게 좋은데, 저는 역시 나우사의 로즈힙 오일을 사용해 볼게요. 세 방울 정도 넣었어요. 저는 물기가 이렇게 크림처럼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 제형이 가장 잘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피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이런 클레이 팩들에는 모공 속에 피지를 흡착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뭐 미세먼지를 많이 먹었다, 피부에 오돌도돌한 게잘 느껴진다, 피부에 기름기가 너무 많다 이러신 분들은 자주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이 클레이 팩이 마르면서 피부가 굉장히 쪼여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민감한 눈가나 입가에는 바르지 않는 게 좋거든요. 다 발랐습니다. 저는 이 팩이 마를 때까지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지금 한 20분 정도 지났는데 말도 못하겠어. 이런데 쩍쩍 발라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제 세안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세안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토너로 한번 화장솜에 묻혀서 마지막 클렌징 단계다 생각하시고 닦아주시면 돼요. 우리가 처음에 클렌징을 하고 각질 제거 패드로 피부 표면에 있었던 각질을 살짝 걷어내고 그 모공 속에 있는 피지들을 클레이 팩을 이용해서 흡착시켜서 제거했잖아요. 그 깨끗해진 모공 속에 이제 마지막 마스크팩으로 피부에 수분을 꽉꽉 채워줄게요. 이거 제가 요즘 되게 잘 사용하고 있는 마스크팩인데 시트도 되게 부드럽고 여기에 다섯 가지 세라마이드가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데 엄청 좋은 마스크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위아래가 나눠져 있어서 밀착시켜서 붙이기 좋아요.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시간을 투자한 만큼 피부는 진짜 좋아질 거예요. 저는 또 잠시 쉬다 올게요. 이렇게 15분이 지났고 저는 이제 마스크팩을 떼볼게요. 저는 이 마스크팩이 좋은 게 마스크팩을 떼고 나서 다시 건조해지는 게 아니라 뭔가 크림을 바른 것처럼 보습감이 되게 오래 가요. 그래서 따로 크림을 바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피부에 남은 에센스는 두드려서 흡수시켜주고 악건성 피부가 아니라면 여기까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냥 이렇게 바로 주무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피부가 좀 땡기는 느낌이 있다, 좀 더 촉촉한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클레이 팩 만들 때 사용했던 본인 피부에 맞는 오일을 마지막으로 덧바르고 주무시면 되거든요. 손 위에 한 3방울 정도? 3방울 정도만 떨어뜨리고 손바닥에 비벼주세요. 이렇게 꾹꾹 눌러서 마지막으로 이 유분으로 피부에 문을 닫아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면 스킨케어 오늘 끝이에요. 자, 오늘 저랑 클렌징부터 스킨케어까지 같이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평소 클렌징하고 스킨케어 하는 시간보다 조금 더 걸렸을 거예요. 근데 이 정도의 시간 투자만으로도 피부를 깨끗이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요. 조금 귀찮더라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우리는 루시파크에서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날게요. 안녕!